16장입니다. 제왈친문공은 휴리부정하고 제환공은 정의불율하니라. 진문공의 명은 충이요, 제환공의 명은 소백이라. 효륜괴야람. 이공익해 제후 맹주로 양이적하여 이촌 주실자야니. 속이 이력하인하여 심계 부정이나 연이나 환공이 벌초에 장의 집언하여 후류궤도하니. 유위피선어차요 문공즉 벌위의 치초대 이음모의 취승하니 기휴리심의람. 이군 타사의 역다류척으로 부자언차하여 이팔기은이라. 여러 차례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춘추 오패라는 게 있어요. 그죠? 춘추 오패가 있습니다. 춘추 오패할 때 패라는 개념은 지금 시대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혼자 합니까? 여러 나라 부추겨서 군사를 내놓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대동해서 전쟁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군주가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한 군주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춘추시대의 혼란한 상황에서 패권을 차지한 임금이 제환공입니다. 제나라 환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지한 그 패권을 차지한 임금이 제환진문, 여기 나오는 진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는 진시황 할때 진짜 쓰고 진목공. 그 다음에는 송나라 양공. 그 다음에 초나라 장왕. 그것을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환, 진문, 진목, 송양, 초장왕. 다른 데는 다 제후였는데 공이었는데 초나라만 건방지게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엽등이라고 하나요? 진문공은 제왈 진문공은 휴리 부정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천하를 이렇게 다시 막 흔들고 했던 그런 군주들의 마음을 공자님께서 단적으로 딱 짚어서 말씀한 겁니다. 진문공이 했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건대 진문공은 휴리 부정하고 휼자는 이게 속일 휼자입니다. 거짓 휼자입니다. 가짜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 휼이 부정, 휼 거짓으로 하되 바르지 못하게 했고 거짓으로는 잘해요. 척척 잘하지만 실제는 바르지 못했고 제환공은 정의불을 하니라. 제환공은 일을 처리할 때 정정당당하게 했지 거짓되게 하지는 않았더라 이거죠. 이 장은 일을 처리할 때일 처리하는 것만 가지고 말한 자리예요. 마음은 둘다 똑같이 왕도 정치를 하지 못하고 패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가인입니다. 인을 빌려온 겁니다.
마음자리는 두 사람 다 바르지 못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일처리 과정에서는 진문공은 그래도 속임수를 많이 썼던 사람이고 재환공은 그래도 바르게 처리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진문공의 병은 중이요, 진문공의 이름은 중이라는 사람이고 재환공의 이름은 소백이다. 휼은 괴야라. 이 괴짜는 속일 괴짜, 거짓 괴짜예요. 이공이 개 제후 맹주로 이 재환공과 진문공 두 군주가 제후로서 그 당시 맹주였었어요. 맹주라고 할 때 맹자는 여러 제후들이 다 모여서 그 살아있는 짐승을 소나 돼지나 그 삼성이라고 하거든요. 삼생, 예. 세 가지 희생을 잡아서 피를 입에다가 서로 묻히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맹세를 주관할 때, 그, 지금 말하면, 유엔 본부에서 회의할 때, 중심이 되는 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맹주예요. 맹세할 때의 주인 역할을 했던 군주가 바로 이두 임금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보면, 양 이적, 오랑캐들을 물리쳤어요. 이적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적, 만용 다 들어가야지요. 동서남북의 오랑캐, 동쪽의 오랑캐를 이, 서쪽의 오랑캐를 융, 남쪽의 오랑캐를 만안, 북쪽의 오랑캐를 융이라고 하죠. 아닌가? 아니, 적이라고 하지, 적. 예. 그래서 이적이라는 것은 오랑캐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랑캐를 물리치면서 뭐 했냐면, 이 존추실자. 그 당시만 해도 주나라가 천자로서 왕이었지요. 왕인데 왕의 권한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면서부터 그 봉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그거를 한번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두 군주가 용감하게 나섰던 거죠. 그 업적이 양이적 존주실입니다. 이적을 물리쳐서 주실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수기 이력가인하여 심계부정이라. 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자리입니다. 이두 군주의 마음자리는 비록 그들이 이력가인입니다. 힘으로써 일을 처리했지, 무력으로써 이렇게 다 정리를 했지, 이는 빌려온 거예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빌려오면서 사실은 무력을 한 거예요. 안 오면 죽여.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이력가인이에요. 이력가인하여 심계부정입니다. 마음자리는 두 사람 다 바르지 못해요. 그러나 환공이 초나라를 정벌할 적에 어떻게 했냐면 장의 집언, 의리를 이 장자는 이게 기대장자니까 의리를 내걸고 그 말이죠. 의리를 내걸고 집언 말을 했어요. 의리에 합당한 말을 했어요. 합당한 말을 하여 불유 궤도하니. 궤도라는 말은 맹자에 보면 괴우라는 말 설명 들으셨죠? 왜그 사냥터에 사냥을 하러 가는데 법마치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도대로 말을 모러 가니까 그말 위에 타고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다녀도 새한 마리도 못 잡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괴짜는 속일 괴짜입니다. 괴우, 속임수로 이렇게 가니까 하루아침에 새를 열 마리나 잡아오더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자고 있을 때 뒤통수 치는 거, 자고 있는 짐승 옆구리 찌르는 거,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서 거기를 사냥, 이게 활을 쏴서 잡는 것이 옛날 그림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심지어는 말은 앞으로 달리는데 돌아서 쏴서 잡지요? 그게 뭐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잘 쏘는 건데,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못하고 속임수로 잡는 것이 괴지요. 여기 괴도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제환공은 장의 집언에서 괴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오히려 저 진문공과 제환공을 비교해 볼때 피선어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 그름 그름이지만 그래도 좀 나은 놈이 있다 이거 그 얘기죠? 그게 피선어차입니다. 저피자고요. 저것들 중에서도 저것이 이것보다는 나음이 된다. 그게 바로 피선어차예요. 직역을 하면 저피자, 선자는 이게 잘할 선자, 나을 선자, 좋을 선자입니다.
어두사 어쩌는 비교고 차는 2차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이 이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피서로 차는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문공 즉 짓는공은 벌위이치초호대. 벌위이치초. 위나라를 정벌하여서 치초, 초나라까지 쳐들어 갔지만 이 음모의 취승이에요. 항상 이게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음모를 했어요. 음모를 함으로써 취승, 승리를 취했다. 그러니 기휼이 심이라. 그 속임수가 아주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군 타사 역 다 류착으로 이 두 임금의 다른 일들도 또한 이와 같은 종류가 많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언차야 공자님께서 딱 핵심을 잡아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짜리는 두 사람 다 아니지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피선어차라고 제환공이 조금 낫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조금 낫다고 하는 제환공을 40년 동안이나 도와서 재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관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맹자에 보면 관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맹자한테 질문을 하면 자네는 참으로 제 나라 사람이구먼 그려. 자네는 제 나라 촌놈이구먼 그려. 그렇게 한 자리가 있어요. 그 의미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보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 부자 언차야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발 기운이라 그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신 거다 이거죠.